최근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학과 증설 움직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영호남이 반도체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시의 균형발전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인 인천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반도체 기업, 대학과 산학 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김진태 지사 당선인이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학과 증설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 같은 지자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강기정 당선인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와 대구 등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영호남 8개 지자체장들과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영호남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자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비수도권이 공동 대응하자는 건데 호남권을 넘어 영남권,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광주시에 초광역 협력을 논의할 지역균형발전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행정통합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당선인은 또 광주형 일자리의 사회적 임금 부족과 관련해서는 광주시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등산과 지산 IC 등 다섯 가지 현안은 연말까지 해법을 내고 군공항 이전 등은 연말과 총선, 임기 말까지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투트랙으로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현행법에 따라 준비할 건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입법 과정을 노력하면서 준비해 가겠습니다. 강 당선인은 이번 주말 광주 지역 국회의원과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과 별도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국비 확보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